경선 시작될 무렵에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전부 그쪽으로 따라갔던 것이고, 그런데 추석 전후에서 1, 2위가 바뀌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이 당원들한테는 아직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원들은 정권교체가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지금 지지율 1위가 됐고 이재명하고부터도 제가 훨씬 이기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들이 저는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안전하게 이길 사람을 찾아가야지 온갖 가족의 비리 의혹, 본인의 비리 의혹으로 휩싸인 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재명 비리, 윤석열 비리 그렇게 같이 뒤엉켜버리면 우리 정권 창출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죠. 벌써 집에 갔어야 할 그런 기득권 구태 데리고 경선하지 않습니다.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들면 대선을 망하는 겁니다.